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정기총회에서는 가스총이 등장해 세간의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문제로 가스총을 꺼내든 황교철 총무를 해임해야 한다는 긴급 동의안이 접수됐지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기를 꺼내들었던 당시 상황을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회 첫날 회의장. 황교철 총무가 청부살인업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어 용역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자 대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집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발언권 중지시키세요. 그만하라는 총대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순간 황 총무가 갑자기 가스총을 꺼내듭니다. 저는 지금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 총무를 말리려는 총회 대의원들과 황 총무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들이 뒤엉켜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세요? 총과, 총과 왜 그러세요? 참다 못한 총회 대의원들의 질타가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총회를 증가시키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얼추! 목사와 장로, 전국교회를 대표한 총회 대의원들이 성스러운 총회를 연다는 취지가 한순간에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총회 회의장에 용역을 배치하고 총기를 꺼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교단의 위상을 떨어뜨린 황교철 총무를 해임시켜야 한다는 긴급 동의안이 곧바로 제기됐지만 아직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폭 집단 회의에서나 볼 수 있는 용역과 가스총을 등장시켜 교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교단 총무지만 교권은 그를 감싸려 애쓰는 분위기입니다. 자격 시비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이 추대된 정준모 목사에 이어 예장 합동 교단의 자정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는 방증입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